화장실 한번 예 다녀야겠군요. 24일 거네. 네. 12월 24일 일요일 오프닝부터 따겠습니다. 2 1 숙보 드라마부터 땡튜브까지 SNL 히로인들 종횡무진 활약.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4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손담비 토요일 밤에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드라마부터 땡튜브까지 SNL 히로인들 종횡무진 활약이었습니다. SNL 코리아가 예전 TV 예능으로 시즌9까지 방송됐었고 지금은 OTT로 이전을 해서 시즌4가 얼마 전에 마무리됐는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는 SNL. 예, 정말 연기로 개그를 잘 살려주는 크루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개그맨들처럼 유명한데 합류한 크루들 말고 무슨 말이지? 기존에 유명한 개그맨으로 유명했던 합류 크루들 말고 여기서 이름 알린 밴들처럼 유명한데 크루들이 있습니다. 개그맨들처럼 유명한데 합류한 크루들 말고 원래 개그맨이 아니었던 크루들이 있었단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코미디언들이 원래 알린 이름 알리던 사람들 말고 여기서 이제 이름을 알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 하면서 원래 크루들 중에 개그맨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있는 거지? 네네. 네, 보겠습니다. 개그를 잘 살려주는 크루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SNL로 이름을 알린 여성 크루들 활약이 굉장히 크죠? 주현영, 김가영, 지혜은, 윤가희 이런 분들 SNL에서 보여주던 코믹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정극 연기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에요. 드라마, 영화에 캐스팅되면서 영역을 넓혀서 활약하고 있고요. 연기 말고 예능도 잘해서 웹 예능에 출연하면 조회수 대박이 나면서 섭외 1순위입니다. 이런 거 냄새는 또 배텐이 잘 맞지 않습니까? 딴 데서 좀 잘 나간다 싶으면 바로 모셔오잖아요. 오늘도 여기저기서 잘 나가는 분들 모시고 재밌게 놀아볼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까지 마피아는 크리스마스 특집 커플들 기강 잡아줄 센 누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원 씨 그리고 예원 씨의 친한 동생 지예은 씨까지 예원, 예은 두 분이 솔로 배텐러들을 놀아주러 오셨으니까
예원, 예은 두 분이 솔로 베텐러들과 놀아주러 오셨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마피아 게임 하면서 놀아봐요. 해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베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가져가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옵니다. 있습니다. 어 진짜로? 미치겠다. 어서 오세요. 예. 우와. 목소리 나가 아직 네, 안 나가. 네, 나가고 있어요. 예. 대박. 아, 아 정신 차려. 생방이야. 댓글도 바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어, 지유. 미치겠네. 왜요? 왜요? 이렇게 떨리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지금 다녀오시면 돼요. 아니 뭐 중간에도 뭐 급하면 어차피 먹방이니까 중간에 다녀온 사람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와 이거 이렇게 생방으로 하는구나. 네. 아 사전에 얘기를 못 들으신. 아니요. 이게 진짜 막 이 정도일 줄은. 네,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대부분 정말 뭐 거의 유튜브 수준으로 다 하고 가십니다. 예. 그래요? 예. 아, 나 자꾸 꾸룩꾸룩 생겨가지고. 아. 아, 제가, 그게 아니라, 저 밥을 먹었는데. 네, 그것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밥 먹었는데, 제가 네. 그, 풀은 먹고 와가지고. 네. 급하시면은 제가 간부 한 방 쏠게요, 그냥. 네. 아니, 심한, 풀은, 풀은도 요즘 같은데. 많이들 드시기 네. 때문에. 풀은 이걸 꺼가지고. 풀은 필수죠. 아, 네. 아니, 어? 귀, 이어폰. 아, 이어폰 안 하셔도 돼요. 왜? 지금은 뭐, 편하게 뭐. 헤드셋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방송이어서. 아, 그쵸. 머리 이렇게 괜찮아요. 제 목소리 예. 듣고 싶어서. 아, 그렇게 있어요. 인이어로 가시죠. 세그 매니아시구나. 아니, 그, 다 되죠, 다. 주면, 네. 와, 되게 재밌다. 되게 조명 좋다. 네, 조명. 저희만 달려있습니다. 댓글들 이제 보시면서 예,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어, 저는 그 스토리에. 그걸 올렸는데 뭐요? 유튜브를 올렸는데 유튜브도 나갑니다. 네네. 예. 유튜브도 나가고 있어요? 예. 유튜브는 왜 댓글이 없어요? 유튜브 댓글은 어 저희가 막아놨어요? 아니 있어요. 아니 지금 유튜브는 이쪽으로 보고 이렇게 커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떡해 꾸룩거릴 것 같아 언니. 아 꾸룩꾸룩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숨이 그 정도로 우르르 뭐 이렇게 나진 않잖아요. 네. 아 이게 심하더라고요 좀. 아. 그 정도라면 근데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네. 왜? 아, 풀은 먹는 사람 많아서 괜찮아요. 아, 이거. 쉬는 시간. 쉬는 시간이죠. 살짝만요. 이제 금방 할 거예요. 예. 아, 그래요? 네네. 와, 힘드시겠다. 앞에도 하니까요. 아, 네, 아,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오, 진짜 목소리가 진짜 좋으시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DJ는 괜찮아요. 네. 자기 있는데 뭐 안 할 거야. 그건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요. 네. 아니 주인님이. 우와 신기해. 이렇게 이거 올라오는 게 너무 신기해. 네. 그치? 조금 그 텀은 있어요. 아. 말씀하신 게 조금 있다는 거.
아, 너무 팬입니다. 진짜 두 분. 가장 핫한 두 분이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아, 너무 여러 번 봤어요. 아. 정말 그 SNS에 제가 거의 뭐 짤이 너무 많아요. 두 분 짤이. 아, 짤로 보셨어요? 예. 예, 저는 유튜브로 봤어요. 저는 유튜브 쿠팡 플레이로. 아, 역시. 저는 짤로 본 분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내 때문에. 아, 못 보잖아, 실컷.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큰 방패 많이 써요, 그죠? 우리 아들. 다 가져와, 아빠 좀 살려줘라. 애기가 진짜 다, 애기가 다 못 보게 하나 봐요. 아, 못 보게. 애기가 몇 살이세요? 9개월이요. 아, 9개월? 아, 근데 저 죄송해요, 예. 짤로 많이 봤습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래도 봐주신 게 어디예요? 그쵸, 그쵸. 봐주신 게 어디예요? 그 반응이 사실 더 처참하고 제가 진짜 나쁜 놈이 되는. 예.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발 봐라, 이 새끼야. 아니, 안 보셔도 돼요.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과거에 망나니 술파티 크리스마스는 잊고 가족과 보드게임하며 오붓한 크리스마스를 맞고 계실 가정적인 너가빠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집 좀 꾸며 놓으셨겠네요. 아, 이제 해야 돼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해야 되는데 그 고양이가 자꾸 트리를 넘어뜨려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약간 걱정이고 그래서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트리를 조금 이렇게 저렴한 걸 샀나요? 예. 무게가 좀 없는. 작은 걸로, 가벼운 걸로. 추가 없는 건가 보네요. 지금은 거의 솔잎이 없다고 봐야죠. 아, 그렇군요. 망상해서 예,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싼 걸 하면 이제 받침이 좀 무겁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질문은 여기까지. 어, 고맙습니다. 예. 네, 넘어가야죠. 예. 네, 제 주인공도 아닌데. 네. 자,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크리스마스에 베테랑들과 재밌게 또 놀아줄 분들을 모셨습니다. 타격감 좋고 리액션도 좋고 연기도 하고 개그도 하는 예능캐 두 분. 아, 마음에 안 들면 큰일 나는 분 예원 씨 그리고 SNL의 라이징 스타 지예은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남심력 방송 베텐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네. 각자 인사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어, 네, 베텐 여러분들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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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따라하지 마. 이 언니가 이래요. 아, 진짜. 오늘 두 분이 톤이 약간 그 목소리가 원래 예, 비슷하시고 또 따라하시는 것도 하셔가지고. 그렇죠. 구별이 안 되는 네, 라디오라서. 그렇지. 정말 예은 씨의 롤모델이 이제 저라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정신 건강에. 웃음소리도 두 분이 거의 똑같거든요. 어, 진짜. 예. 앞에 말씀하시는 분 이름을 말하고 아. 예원입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근데. 근데 저희가 진짜 궁금한 게요. 예. 서로는 저희가 안 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렇고 예은 씨가 이렇나요? 뭐가요? 예은 씨가 이렇고 제가 이래요? 서로 많이 닮았냐? 뭔가 비슷. 서로가 모습이. 모습은 다르죠. 네, 일단 다르지. 눈빛이 많이 다르고. 아,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예원 씨 목소리랑 지혜은 씨가 이제 웃음 소리랑 그. 손 가리고 웃는 느낌이랑 맞아. 손은 근데 다 가리고 웃으시지 않나? 아니에요. 아, 아니더라고. 예. 아, 진짜로? 그러니까 예은 씨가 진짜 저를 많이 이제 본보기로 삼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본보기는 보통 조금 본격적인 말이죠. 본보기로 놀았어요. 아주 내가 본보기로 그렇죠. 본보기로 온때랑 비슷한 말이죠. 온때를 보여줘. 예. 아, 단어 선택이 일단 좀 강하네요. 안 되겠다.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두 분이 같이 나올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예. 좋죠, 좋죠. 아, 그렇습니다. 어, 예원 씨는 예전에 베텐에 다녀가신 적이 있으세요. 아, 네, 맞아요. 2016년 10월에 영스 DJ 시절에 피치촌 PD와의 인연으로 네. 오셨습니다. 16년.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7년 전인데. 그러니까요. 저 예. 기억은 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안 계시네요?
다른 방송에 지금. 예, 네, 뭐. 다른 방송에. 그만두신 건 아니고. 아, 그래요? 저는 너무 오래전이라서. 그렇죠. 네. 그 PD가 이제 이 방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또, 과거에 오셨다가 오랜만에 모신. 진짜 오랜만이네요. 예. 네. 그리고 지은 씨는, SNL에서, 이거 읽어도 되나요? 대가리 꽃밭. 네. 예. 마라탕웨이. 활약하신 라이징 스타신데 저희 뭐 배텐 출연도 그렇고 라디오도 처음 나오신 거라고 들었어요.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네. 조사가 잘못됐네요. 네. 얼마 전에 이제 2시의 데이트 요즘, 네. 요즘 안 나가는 데가 없어요. 다 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아, 네. 그렇죠. 네. 넉서 씨랑은 어떻게 처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분 다 아예 이제 처음 보는 완전 초면이죠. 저 인사했었는데. 언제 혹시? 아하, 넉살 씨 또 이거 무례하네요. 아, 걸려. 저한테 내 편하자 때 그 제 다음 게스트분. 아, 맞아. 대기실에서 그때 한번 뵀었다. 맞아요. 예. 기억 안 나는 눈빛인데. 아, 왜 기억이 안 나요? 당연하죠. 얼마 전에 뵀어요, 사실. 허무한 눈빛인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죄송해요. 아. 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을 까먹어요? 네. 아, 대기실에서 있죠. 너무 긴장해서 거의 앞이 안 보이는. 인사해 주시길래 연예인이다 이러면서 사실. 텅빈 눈빛으로. 텅빈 눈빛. 네. 제가 죽어야죠. 아, 죄송해요. 맞네. 한 달 전에 한 번 뵀었는데. 어쨌든 두 분이 워낙 이제 이름도 비슷한데다 얼굴도 닮고 얼굴은 모르겠지만 목소리, 웃음소리 비슷하시고 또 두 분이 워낙 친하셔가지고 두 분이 같이 이제 방송에 출연하시는 모습 보면서 되게 최근에 많이 뵀는데 언제부터 이제 친해지신 건가요? 실제로? 저희 프로그램을 사실 같이 촬영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몇 년 전이죠? 2018년인가? 아, 그래요? 2018년? 꽤 오래됐네요. 네.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서로 그때부터 좀 되게 친하게 지내다가 예.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서로 연락 안 하는 텀도 생기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 이제 최근 들어서 좀 이제 같이 뭔가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제 생겨가지고 급격하게 좀 친한 척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맞아요. 그냥 친하다고 하면 될 것을 본보기를 보이려고 친한 척하면서 본보기 꼰대네요, 꼰대. 앞에 붙는 말이 많아요, 그죠? 너무 진짜. 닮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좋겠죠. 좋겠죠. 좋아. 좋겠죠. 예. 누가 이득인지 알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예원 씨가 지혜은 씨를 잘 챙기고 또 여기저기 밀어주고 꽂아준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은 씨가 언니야 잘 챙겨주는 건 맞는데. 꽂아주는 건 모르겠네. 진짜요? 본인의 능력으로 올라왔는데. 그렇죠. 제가 네. 꽂아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사실 추천을 하라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많이 추천하긴 해요. 그게 뭐... 둘이 추천하더라고. 예원, 예은. 아, 세트로? 아니! 내가 나오기 위해서. 아니, 나 안 그래. 그건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랑 친하냐고.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본인을 같이 추천하는 게 좀 같이 나가면 사실상 나를 추천하는 거예요. 저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예원이 얘는 어떠냐고 언니가 하고 다니는데 원 플러스 원으로 세트 추천. 네. 이거 좋아요. 예. 네. 예. 그 두 분이 웹 예능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노빠꾸 탁재훈 거기서 이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셨습니다. 탑3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1위는 그 오구라님, 예, 천만 뷰가 넘으셨고, 와우. 또 예원 씨가 이제 2위, 680만 뷰. 이야, 이게 진짜. 와. 얼마 전에 봤을 때가 한 300만 뷰였던 것 같은데 벌써 680만 뷰. 요즘에 뭐 정말 핫하죠. 예. 네. 뭐 보지도 않아놓고는 갑자기 지나가는 말처럼. 짤로 엄청 봐요. 그래. 되게 자극적이다. 무슨 짤을 봤어요? 뭐 되게 방송에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재밌는 엄청 있었어요. 예. 네. 이제 땡튜브 스타일로, 예. 아이 여러 번 보신 분들이 많아요. 예, N차 관람하신 분들이 많고 이효리 씨가 670만 뷰 그리고 지혜은 씨도 여기 나오셔서 360만 뷰 그리고 또 그 압박 면접 거기도 네, 이제 나오셔가지고 예원 씨는 고정으로 나오고 계시고 또 지혜은 씨도 거기 또 나오셔가지고 네, 두 분이 엄청 싸우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싸우다기보다는 애정 표현이죠. 저희는. 엄청 도발하시던데. 예. 근데 그런 멤버 짝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좋아요. 그렇죠. 예. 사실 굉장히 편하고 좀 잘 맞아서 이게 가능한 거지. 맞아요. 와, 안 그랬으면 그렇게 못하죠. 오구 우리 예은이. 오구.
보고 있구나. 본보기, 본때를 보고 계시네요, 갑자기. 나 죽었어요. 갑자기 본보기를 보고 계시군요. 예, 예. 예. 어우, 그, 추워요? 그건 너무 명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아, 진짜. 예. 그걸 그렇게 예은 씨만큼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너무 똑같아가지고. 네. 충격받았습니다. 아, 참. 진짜. 자, 그러면. 좋아요. 보기 예. 좋습니다. 예.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5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예,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3, 2, 1. 김리영은 1989년생 2011년 주얼리에 자기로 발탁되며 연예계에 데뷔, 귀여운 외모와 밝은 성격, 거침없는 예능감을 뽐내며 주얼리의 명맥을 이어간 주역, 라디오 영스, 예능 청춘불패, 마녀사냥 등에서 활동했으며 2015년 바닷가 그 사건 당시 최고 유행으로 생성하며 이슈를 만들었고 이후 잠시 쉽기를 가진 후 2018년 드라마 김비서가 메이로과 예능 최신형 프로그램으로 본격 활동을 다시 시작. 특히 작년 OTT 시리즈 수리남에서 500대1의 경전을 듣고 파격 소신의 사모님 역할을 눈독을 지켰으며 올해 웹예능 노파크 탁전에서 2대1 꿀잼편을 만들어내며 다시 인기해 부활 탁전의 압박 면접에도 고정 MC 캐쳤으며 탁전 옆에 딱 붙어 반말과 눈빛을 조심하며 밝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지혜는 1994년생 중학생 때 좋아했던 소녀시대를 따라 아이돌을 꿈꾸던 지망생, 그러나 탁월한 몸 아이돌을 포기하고 연예계 한여 중에 입학. 2017년 웹드라마 하우투에서 출연하며 대회로 데뷔. 2018년 최신 유행 프로그램을 통해 뻔뻔한 개그 연기까지 참여했고요. SNS 시즌 3, 4에 크루를 합류하며 마라탕 외의 초롱의 여친 대가리 꽃밭등 계정에는 캐릭터로 인지도 높였고 단편 영화 밤이 되었습니다. 이 출연 다양한 필모를 쌓고 있고요. 우승이 많고 세계 보조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반신 미녀의 가장 잘 나가고 싶은 프로는 복면가왕 웹니는 꽃밭병동에 이어 이혜영의 보조 MC로 출연 연예계에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오케이 48초 안에 소화했습니다. 와 좋네요. 예. 와 다르다. 아니 요 근래 최고의 컨디션이었어요. 어, 와, 시작부터 달랐어요. 와, 진짜 딕션이. 야. 예, 고맙습니다. 오늘 효도하네요. 어머님께도 커피를. 아, 어머님이 갈증을 호소하겠어요. 예. 제발 커피 좀, 커피 좀 줘라. 예. 분유와 커피 모두 드립니다. 예. 자, 예원 씨는 주얼리로 데뷔하셨지만 네. 배우 활동을 요즘은 더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 그렇죠. 예. 걸그룹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으신가요? 어, 그럼요. 항상 그 목마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은 씨랑 만나면. 항상 마지막은 노래방. 네. 아~ 저희 레퍼토리도 다 네. 있고 예. 노래를 이제 목록을 적어놔요 메모장에. 우리 둘이 나중에 놀 때 부를 노래. 어 진짜. 네. 어 보통 뭘로 어떤 레퍼토리로 가시나요? 보통 걸그룹으로 가시나요? 걸그룹. 그 뭐지 레퍼토리 중에 한두 곡 정도 이름만 들어볼 수 있을까 제목만? 다비치의 마이맨. 마이맨. 마이맨 언제 좀 시간이 좀 되지 않나요? 아이돌 노래라고 해서 저는 뭐 아예 요즘 걸 생각했는데 뭐 아이돌은 맞아요. 다비치도 아이돌. 저는 뉴진스나 뭐 아이브 이쪽으로 가는 거 예세라핌 이런 거 생각했는데 예. 다비치 마이맨. 발매가 언제인지 궁금하네 갑자기. 예. 아, 웃기다. 하긴 두 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어, 근데 예은 씨는 몸치라서 아이돌을 포기하셨다고. 네. 어. 맞아요? 제가 댄스 학원도 다녀보고 예. 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니 댄스 학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웃기죠? 그것도 약간 네. 옛날 단어 댄스 학원. 댄스 학원. 댄스 학원. 샬비 댄스 영화에 나오는 댄스 학원. 어. 동교동 삼거리에 있거든요. 동교동 삼거리란 용어 대체. 그렇죠. 예. 네. 그때 뭐 많죠 뭐. 보통 홍대 쪽이라고 한다거나. 네. 예. 동교동 삼거리 댄스 학원 다녔는데 네네.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소녀시대를 보면서 이제 네. 꿈꾸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 탁재훈 씨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춤추시는 모습 봤는데. 네. 꽁초 비비는. 아? 아 꽁초. 댄스. 아 꽁초 끄는 댄스, 댄스라고. 꽁초 댄스라고. 네. 아 불은 확실히 잘 끄시는 분이에요. 네. 잘 끄고. 네. 그러면 춤은 안 되지만 노래는 확실히 된다. 네. 어 그러세요. 네? 예? 네? 아니 너 웃기려고 그러지 말고. 어머머머. 어떡해. 진짜 이현이 방송하네. 잘하신다. 이현이 방송해요. 지금.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한 소절만 들어보고 싶으세요 혹시? 네네. 어, 너무 좋죠. 어, 너무. 어, 들어봐도 됩니까? 추천하시는 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들어봐도 됩니까? 다비치의 마이맨? 아, 그거 너무 높아요. 너무, 너무 높아요. 높아요. 너무 높아요. 오케이. 자, 예은 씨의 네. 한 소절 어떤 노래 하셨어요? 샵에 데이스 따뜻한 거. 샵에 더 옛날로 가네요. 어, 혹시 옛날 옛날에 데뷔하고 싶으셨나요? 기가 막히네. 나 한번 해볼게요. 명곡이죠.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가요? 중간에 판이 한번 튀었던 것 같은데. 예예예예예예 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믹스 했나요? 아 이거 에코 넣어주시네. 공기를 많이 쓰시네. 네 공기반 소리반 그 발성을 공기 좋아해. 공기팔이에요. 아 공기팔. 팔 좀 그러시다. 이거다. 이거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 반격. 그러신다.
아, 그렇구나. 근데 나쁘지 않은데? 네. 그래요? 아, 지금 라디오라서 떨려서 약간 그러면, 떨려서 떨려서 네. 음색 좋잖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맞아요. 앨범 한 장 내주세요, 예은 씨. 언니 눈빛. 예원 씨의 눈빛 보니까 이 사지로 밀어넣는 눈빛이에요. 앨범 한 장 어디 한번 죽어봐라 눈빛이거든요. 아 캐롤 정도 괜찮죠. 예. 맞아요. 예. 자 예은 씨는 SNL 캐릭터들이 다 사실 개인기 네. 캐릭터입니다. 마라탕 회의, 네. 초롱이 여친, 네. 대가리 꽃밭. 이거 해도 됩니까? 대가리 꽃밭이라고. 네네. 네. 예. 이제는 그냥 완전. 완전히 네. 그냥 그. 네. 보통 명사가 돼버렸나요? 베텐을 넣어서 혹시 개인기가 가능합니까? 마라탕 회의? 네. 마라탕이? 이거 진짜 들을 때마다 웃기던데. 너는 결심했어. 베텐 들을 결심. 이런 거. 이게 다운이 돼요. 네. 아, 그 다운되는 게 웃겨요. 초롱이친. 초롱이친. 아, 이거 또 들으면 귀... 예. 귀 좀 따가우실 수도 있는데 오케이. 청취자분들이 예. 아 뭐야 진짜 돌고래 방금 네.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잘 예. 뒤집으시는구나 역시. 아, 네. 네. 뒤집은 건 뒤집는 거 좀 잘한 속도 잘 뒤집고 예. 속도 뒤집니다. 언니 저 오늘 마음이 안 드나 봐요. 고작 30분 만에 둘이 이 티키타카를 계속 쓰네. 눈빛 만남하면 안 되나 봐. 예원 씨한테 스턴던 먹이는 방법 한 방에 먹이니까. 계속 쓰네요 이거. 예. 예. 진짜. 이 대가리 꽃밭이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 SNL 이제 3 할 때 예. MG 오피스라는 거기서 예. 이제 대가리 꽃밭이라고 작가님이 이제 예원 씨는 이제 대가리 꽃밭 같은 그런 캐릭터를 할 거다 이래가지고 예. 대가리 꽃밭이요? 말이 너무 거세다. 심해요. 네. 심해요 거세다. 이랬는데. 이제 그냥 그렇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예.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김옥빈 씨 나오던 편에서 아, 맞아요. 한번 얘기했는데 그때 빵 터졌는데. 아, 네, 맞아요. 예. 그래요. 근데 예원 씨는 네. 예은 씨처럼 이제 신인이셨을 때 네네. 개인기 막 시켰을 거 아니에요 방송에서. 근데 진짜 제가 멋있어요. 개인기가 없는 그 예능을 잘하는. 개인기가 없는? 무너지지 마세요. 이렇게 세우세요. 개인기는 없지만 예능은 정말 잘하지만 제가 개인기는 없습니다. 그쵸? 예, 예. 그 개인기가 없는 걸로 좀 약간 유명했어요. 약간 말주변. 말로요. 말주변이나 약간 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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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예. 아하, 그렇구나. 이런 걸로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기가 되게 없고요. 그래서 예은 씨가 좀 부러워요. 그런 면이. 개인기가 많은 게. 그랬는데 이제 평생 개인기가 하나 생겨가지고 언니 그 개인기 못 이겨요. 진짜 누가 할 수 네.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겨요? 지금 예. 네 번째 나오고 있어요.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요 얘기만 개인기 눈빛 예. 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네요. 예. 근데 이제 수리남 출연하셨을 때 그 등장신 임팩트 네. 장난 아니었잖아요. 아, 이때 오디션이 경쟁률이 500대 1이었는데 근데 원래 이제 이름값이 있으신 분인데 오디션 때 뭘 또 따로 보여주셨어요? 아 그게 그 씬 연기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따로 뭘 보여드린 건 없고 그 씬을 그냥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 이제 뽑힌 거예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였어가지고 맞아요. 예. 비대면으로 연기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내는 오디션. 아 대면 오디션이 안 되니까 야 비대면으로. 그게 예원 씨 아니 예원 씨 아닌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예, 전혀 그런 이미지가 전혀 없는. 네. 예. 그러니까요. 원래 알고 있는. 네. 그렇죠. 예, 신기했어요, 저도 나중에 알고. 파격적인. 그럼 다른 역할 혹시 또 도전해보고 싶어? 그럼요. 너무 많죠. 근데 여기 예시는 예시가 왜 사기꾼 거짓 살인마까지 돼 있는데 예. 워낙 이게 딱 저도 이미지가 딱 돌변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잘 근데 이왕 할 거라면 좀 이렇게 좀 파격적이고 좀 예. 자극적인 캐릭터가 남죠. 예. 좀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이제 머릿속에 확 남으니까 왜 웃으세요? 메인 작가가 네. 어떻게든 예원 씨의 눈빛을 끌어내려고 자극적인 예를 들어놨어요. 사기꾼, 거지, 살인마까지 삼남콤보거든요. 예, 마음에 안 드는 대본을 꼭 읽어가지고 예, 정말 자극적인 세계다. 자극적이죠. 예, 예, 예. 맞아. 연기자가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진짜요? 예.
시카고. 그리고 그 퀸메이커에 나오셨잖아요. 네. 퀸메이커. 저도 보셨어요? 저 처음부터까지 다 봤죠. 드라마 영화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는 안 놓치는 게 없습니다. 퀸메이커는 되게 요즘 건데 그걸 또 요즘 거라니요? 무슨 옛날 거만 봅니까? 저는 뭐 배노만 보는 줄 아세요? 모세 쉽게 뭐 이런 거.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그리고 예은 씨도 이제 SNL에서 네. 굉장히 좀 웃긴 연기를 선보이니까 SNL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개그 캐릭터를 많이 하시니까 코미디언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 실제로 정극을 하시는 연기자분들도 많으신데 네. 이제 어떤 걸 좀 해보고 싶으신지. 저 진 되게 위에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기 건 거지 살인마? 근데 이게 진짜 강렬한 캐릭터. 네, 강렬한 캐릭터는 욕심이 나네요. 네, 해보고 싶어요. 어, 네. 좀 이게 그 세 개 중에 혹시 고르자면. 그러자면 아니, 거지는 빼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거지가 강렬하기 쉽지 않아요. 하나 둘 셋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사기만! 역시! 아, 역시! 역시라니! 눈빛 살인마. 눈빛 살인마. 이게 근데 잠깐 두 분이 톤이 비슷해서 살짝 네. 정리해드리면 예원님이 살인마, 예원님이 사기꾼이었다는 네. 거. 네.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하셔서 헷갈릴까봐. 라디오 역시다. 예원 씨 사기꾼. 예은 씨 사기꾼. 예, 예. 예. 아, 예원 씨는 이 노빠꾸 탁재훈에서 그 네. 출연으로 완전히 대박이 나셨는데 그리고 MC로 또 합류하시고 탁재훈 씨랑 굉장히 합이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제 저를 잘 놀려주시고 사실 예. 그리고 저를 놀리면서도 저를 좀 띄워주시는 그거를 너무 잘 해주시지 않나. 네네. 네.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 좋죠. 네. 그 저는 그 영상에서 이제 그 뭔가 이제 놀리고 주고받고 이것도 정말 좋았지만 어느 순간 그 영상이 레전드가 되는 순간을 딱 느꼈던 게 그 어떻게 술자리 합류하고 싶으신 느낌? 뭐 이런 그 자연스러운 게 나올 때 그때부터 그 영상이 굉장히 전설의 영상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거기서 아주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딱 가면서 아 맞아요. 예. 맞아요. 되게 전문적으로 아 요즘 제일 재밌게 보고 있어요. 후단위로 보시나 봐요. 요즘 제일 재밌게 보고 있어요. 분수령 분석하면서 캐릭터 분석하면서 얼마 전에 또 제주도에 탁재훈 형님이 오셔가지고 출연 그 축구 프로그램 출연하셨는데 진짜 행복하시다고 너무 요즘에 베트남도 갔다 오시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원 씨에게 탁재훈이란 이런 질문이 써 있네요. 갑작스럽게 라디오 스타인가요? 예.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은인이시죠. 은인이다. 은사님. 예. 은인. 네. 은사님. 네. 어우야. 그런 분이시죠. 예은 씨에게는요. 저는 그냥 입담 좋은 선배님. 아직까지는 깔끔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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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거리감과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그 꽃밭 병동에도 네. 출연하고 계시잖아요 예은 씨는 이거 어떤 콘텐츠인가요? 이게 이제 이 노빠꾸 탁재훈 제작진 분들이 하신 제작하는 같이 만들고 계신 거죠? 예. 좀 아프신 분들 예. 마음이 아프거나 어디 아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혜영 선배님이랑 제가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이것도 세던데. 예. 이영 씨도 여기 나오셨다가 또 되게 재밌었는데 아, 같이 만드시는구나. 네, 같이. 예. 여기서 활약 점수는 몇 점 정도라고? 70점. 70점? 네. 왜 이렇게 70이면 100점 만점에 30점이 빠진 이유가 네. 있을까요? 아직 제가 너무 날것이라서 방송이 그런 정제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아닌데. 정제되면 안 돼요. 정제되면 길을 잃어요. 아, 좀 그래서 보다가 어머 저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서 어머 저렇게 말을 한다고? 이래가지고 좀 본인 스스로. 네. 아 좋은데 그건데. 아 그래서 좀 정 좀 방송물을 먹어야겠다. 아. 네. 예 크리스마스 두 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서로 지금 요즘에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크리스마스 때 꼭 같이 있어요.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 같이 예. 보내자고 예. 근데 요즘 바쁘잖아요 예은씨가 예. 일을 잡아버린 거예요 아 일을 잡았어요? 네. 크리스마스 스케줄을 네 그래서 예. 제가 나는 이랬어요 난 안 잡았는데 네, 난 안 좋은 줄 알아 나는 그날 저는 안 잡았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예. 언니가 친구도 많고 어허. 이제 언니도 방송 경력이 많고 예. 경력이 많다 보니까 친구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나랑 못 놀 수도 있겠다. 최후의 방법으로 일을, 그러니까 막 일을 잡자. 이래서 그냥 25일날 뭐해? 이래가지고 그냥 여기 저기 그 유민상 선배의 배고픈 라디오 보이잖아. 네. 유민상 선배님이랑 보냅니다. 아, 그러니까 예원 씨가 통수를 칠까봐 먼저 통수 쳤다. 배신당하느니 내가 사기꾼 맞죠? 사기꾼이 제가 보기엔 확실한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네. 배신당하기 전에 배신한다. 좋은데? 약속 취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취소할 거야. 요즘 MG. 아, MG세대, 네. MG세대는 네. 선통수예요? 네. 땀 맞기 전에 먼저 하는 거야 그냥. 네. 그러면서 오히려 거야. 저한테 이제 다시 반격을 하잖아요. 아 뭐라? 언니가 취소할까 봐 제가 취소했는데 왜요? 약간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언니 써먹어야겠다. 취소 안 했는데? 써먹어야겠다. 반갑기님의 성낸다처럼. 아하. 제가 먼저 언니가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와 이건 네. 그냥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거는 저는. 뭐 그냥 방구 정도가 아닌데. 진짜 그냥 와. 아, 이거 근데 써먹어야겠다. 너도 취소할라 그랬잖아. 내가 써먹는 거 잘못했어? 너 취소할라 그래. 솔직히 말해봐. 이거 아, 근데 들어보니까 할 말은 없네요. 네. 그래도 막 그 마음이 좀 있긴 있거든요. 취소 약간 그 완전 확신은 아니니까 그 마음을 건드는 거죠. 사기꾼. 취소하려고 했잖아요. 사기꾼. 진짜 사기꾼이야. 묘하게 설득해. 예원 씨는 그러면 스케줄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안 했나요? 아 그럼요. 예은 씨랑 보내려고? 그럼요. 아~ 저 이뤘어요 진짜로. 1,000만 원짜리 스케줄 들어왔어요. 우와. 아이고. 그렇게 액수를 정확하게 말하면 어떡해요. 들어왔는데 미뤘네. 진짜 너무해. 그럼 미뤄요? 미뤄요? 미뤘네. 와 미루네. 아 이거 어떡해요. 어째서? 민상 형님한테 전화해 못 간다고. 같이 나가면 되죠. 세트. 혼자 다녀오시고 그냥 끝나고 저녁에 만나요. 아시겠죠? 우 생각해보니 그래도 되잖아. 네, 2시간밖에 안 와요. 라디오 2시간도 안 해요. 1시간 반 하던데. 그래요. 잘 정리되기를. 네. 자 그러면 슬슬 마피아 게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보니까 밤이 됐습니다라는 영화에 지혜은 씨가 출연하셨는데 이게 마피아 게임 그 모티브 영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피아 게임을 하는 역할이신가요? 네, 스포하면 안 되니까. 참가자고 예. 학교 단편 영화라서 좀 실험적이고 기괴한데 마피아 게임을 참가한 여성인데 예. 거기는 이제 목숨을 걸고 해가지고 죽어요. 아, 실제로? 스포하면 안 되잖아요. 안 보셔도 되니까. 아니, 안 보실 거 아니까. 아니, 뭘, 뭐 관객을 통수를 때려. 방금 예원님이랑 그러니까. 겹치네, 얘기가. 보고 안 보고는 우리 마음이지, 왜 당신 마음이에요. 약속 취소하려고 그랬으니까 먼저 취소. 안 보려고 그랬으니까 먼저 스포. 네. 안 보실 거 아니까 통수, 네. 관객을 통수 때린다고요? 본인의 판단을 해야 돼. 이게 좋다. 아, 이거. 아, 보려고 그랬는데, 나 진짜. 마피아 게임 영화길래. 근데 생각보다 그게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예. 그게? 제가 어떻게든 지금 물타입니다. 예. 예. 영화사 대표 오열이라고 하십니다. 예원 입장 이제 공감된다고. 그쵸? 아, 진짜로? 예. 아, 신개념 통수 마케팅. 통수 마케팅 좋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예원 씨는 마피아 게임 잘하시나요? 네. 잘하세요? 네. 어디서 많이 하셨나요? 저요? 그냥 보통 사람들 많이 모이면 이제 제일 만만한 게임이 마피아니까. 술자리 같은 데서라도? 술자리에서는 잘 못하고요, 오히려. 네네. 그냥 오히려 딱 맨정신일 때. 제가 이제 심리 게임이 강해요. 아, 그래요? 네. 심리 게임. 심리 고도의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 지금 방금 들으셨어요, 여러분.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아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바람 소리가 되게 거칠게 나고 스튜디오를 뚫고 바람이 잠시 지나갔어요. 뱃속에서 갑자기. 저 누가 종이국인 줄 알았어요. 그만. 아 진짜 저 밥을 먹었어요. 알았어요. 푸른 먹었다 했잖아요. 푸른. 진짜 죄송한데 답답하면 배출하세요. 안 좋아요 속에 있는 게. 깜짝이야. 녀석을 자유를 주세요. 이거 어떻게 이거 좋은 제품이네. 좋은 제품. 푸른 직방이죠. 네, 좋은 제품이다. 좋은 제품. 근데 되게 특이한 방법으로 주목을 끄시네요. 이걸 또 찝어요. 이걸 또 굳이 지금은 찝어요. 지금은 진도 7.2 정도 됐어요. 네. 깜짝이야. 안 찍힐 수 없었어요. 에이, 이게 밖에 비 와서 그런 거네. 비가 와서. 비 오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비슷한 네. 소리. 자, 어쨌든 잘하신다. 궁금하네요. 되게 웃긴 게 방금 그 지진 났을 때 예은 씨가 들을까봐 본인이 막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시작하니까 전 거기서 눈치를 챈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 예은 씨가 파악을 잘한다. 예은 씨가 갑자기 예은 씨를 덤벼들었어요. 네. 네. 갑자기. 잘한다. 예. 갑자기. 맞구만. 네. 와, 예은이가 그렇게 눈치가 빠른 언니예요. 맞아요. 저 진짜 눈치 진짜 빠른. 심리전에 강하죠. 네. 댓글에는 이제 재난 문자 올 거니까 라디오인데 조용히 좀 핸드폰 좀. 예. 조용히 좀 해달라. 재난 문자가 이제 심하게 올 거니까. 네. 멘트도 아. 선으로 치시네. 아, 진짜. 자, 그러면 오늘의 코너 마피아 게임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4인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리인 씨가 룰을 설명해 드립니다. 요즘 마피아를 잘하시겠는데 영화가 아예 마피아 게임이면 뭐 잘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죽는 거라. 아 지금 이거는 들어가 안 들어가죠? 아,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기에는 근데... 들어가요. 아, 방송은 아니고 아, 이거 이제 뽑을 건데 이제 비칠 수 있고 옆에 보일 수 있으니까 아. 잘 가리고 봐주시고 이제 신문 밝힐 때 펼쳐야 되니까 어디 버리지 마시고 잘 숨겨놔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전화 드립니다. 룰 듣고 오셨습니다. 어 근데 그 좀 너무하다. 뭐요? 이거 옆 옆에 분은 완전 다 완전. 아 사이드예요? 네. 그럼 다 늘어났어요 이미. 아 괜찮아요. 얼굴 몰아주기. 얼굴 몰아주기. 너무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물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옆에 다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명예로운 죽음. 아니 비슷해요. 가운데 와도 비슷해서. 아니 비슷하다니까. 형 좀 두려워요 현실에서도. 아 이게 들어 아, 들려요? 요 마이크는 네, 예,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예. 아 왜 소리 났어요? 아 여기 그 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예 안 들릴걸요. 예. 꾸르륵 이거? 아니야. 아니 여기 성세형은 캠이 홀쭉하지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아 이게 약간 광각이라서 사이드가 조금 사실 더좀 빨려 들어가요. 조금 예. 더 이렇게 블랙홀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근데 작게 나옵니다. 크게 뭐 지린 예은이래. 지린 예은. 좋아하시네 본인 선생 즐기고 있는 그렇게 저, 좋아? 아니 지린 예은이 너무 너무 재밌어. 좋아하시. 아 그걸 읽네. 어머 그걸 읽네래. 이걸 노리고 푸른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번 치려고. 아니 오늘 꾸르륵으로 한 방 내가. 아, 어떡해 이거 진짜 효과 너 이거 방송했을 때 먹으면 안 되겠다 푸른. 알았어. 아니 뭐 광고예요 이거? 모델이에요? 이게 뭐야? 광고 나오기만 해 이거 진짜. 야 이거 무섭다 무서워. 그래라 알았어. 먹지 마. 아 진짜. 네 룰 듣고 오셨습니다. 자 1차 지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치킨을 드립니다. 1차 백상, 2차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넉 가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후. 하나 뽑으시죠. 예. 두둥. 보면 안 돼. 안 봤어요 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두 분이 진짜 계속 신경전 장난 아니네요. 풀어요? 예 보시죠. 예. 살짝 손으로 잘 가리고 보시고. 네네네. 네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고 토크 주제는 공통으로 똑같은 게 저희 네 명 다 쓰여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토크 주제는 데뷔 전과 지금. 나 이렇게 달라졌다. 데뷔 전과 지금. 나 이렇게 달라졌다.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는데 보통 두 글자에서 길면 네 글자 정도라고 볼 수 있고 보통 두 글자에서 세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부터 1차 지목 전까지 한 번은 말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1부는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네네.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대답하신 게 좀 수상하네요. 지금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녹음 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오늘 사설이 너무 긴데 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지금 끝났어요? 자, 지금은 1부 녹음은 끝났습니다. 게임해야죠. 이제 시작인데. 예. 아 쉬는 시간? 이제 쉬는 시간? 아 바로 해요. 바로 해요. 아, 예. 바로 해요? 쉬고 아, 싶으세요? 아니요 이거 안 들어도 상관없죠. 안 들어도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안 듣는 게 아니 좋아서. 아까 이어폰 가져온 게 고장났더라고요. 요즘 보기 드물게 유선 이어폰. 유선 이어폰은 그 언니 에어팟 네. 수명이 있어요. 에어팟 끼면 안 되나? 아 이걸로 안 되죠. 에어팟은 안 되죠. 예. 지금은 이어폰이 만약에 단어였어도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쉬는 시간이니까. 그 정도는 알죠. 데뷔 전과 지금 달라졌다. 예? 데뷔 전과 지금 달라진 전. 네. 네, 이제 2부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끌벅적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우리들의 랜선 여친 두 분 예원 씨 그리고 지예은 씨 예원 예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랜선 남사친 넉살도 나오겠습니다. 어? 제가요? 갑자기? 그냥 대충 맨날 쳐봤어요. 쳐봤어요. 남사당패 뭐 사람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제가요? 네. 자, 예. 이제 마피아 게임 시작했는데요.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마피아입니다. 자, 데뷔 전과 지금 나 이렇게 달라졌다. 한번 가볼까요? 시범조 넉살 씨가 제가요? 데뷔 전과 저죠? 예, 예. 맞아요. 예. 예. 제가 해야죠. 저는 데뷔 전과 후가 근데 사실 저 이게 사실 본인들이 얘기하기가 좀 주변에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거 아, 맞아. 저는 뭐 되게 뭐 주변에서 얘기로는 뭐 변한 게 없다. 뭐 오히려 뭐 더 겸손해졌다. 뭐. 데뷔가 언제죠? 얼마 안 됐죠? 뭐 사실 TV 나온지는 언제인데요? TV에 처음 나온 거는 이제 쇼미더머니 때가 처음이니까 한 제가 6년 된 것 같아요. 6, 7년 됐나? 예. 근데 이제 음악 활동이 사실 데뷔라고 하면은 뭐 더 옛날이긴 하지만 22살 때니까 작두. 왜 그러세요? 대표곡이죠. 예, 대표곡. 예. 근데 작두 멋졌는데. 제 노래는 아니고 피처링으로. 예. 제일 유명한 노래인데 이제 본인 노래라고 안 하고 예. 공연 때도 마지막에 해요. 예. 제가. 근데 이제 본인 공연 때는 또 끝곡으로 마지막에 하고. 예. 예. 아유 뭐 예. 맞아요. 작두 멋졌는데. 아니에요. 대표곡이 그럼요. 예. 제가 나가서도 하고 이래서 가지고 예 뭐 예 뭐. 이 정도 할까요? 왜 말하다 끊어요? 예원씨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또 왜. 아, 제가 언제 또 그런 말을. 말하다 말아요? 아니요. 시범조인데 예. 제대로 보여주세요. 아, 지금 뭐 마음에 안 든다고 했나요? 또 뭐, 변한 거. 일단 뭐, 돈도 많이 벌었고. 그쵸. 데뷔 후에 제가 꿈꾸던 거를 그래도 많이 잃었습니다. 예. 받고 싶던 상들을 다 받았어요. 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죠. 오, 예.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인생은 플러스만 되면 많이 번 거예요. 워낙 이제 힘들었으니까. 네네. 그리고 변한 것들 뭐 소소하게 뭐 가게에서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예. 뭐 돈가스라든지 뭐 더 하나 예, 더 주시고. 하나라도 더. 예. 얼마 전에도 저 여행을 갔는데 조금씩 이제 쿠키라도 주시고 그런 것도 조금씩 얻어먹었습니다. 쿠키. 여행 어디로 가셨어요? 제주도요? 함덕 애비? 아, 이번엔 애월. 애월? 예, 애월 어, 반대로 애월. 가셨네? 이번엔 애월로 갔습니다. 오, 예. 좋겠다. 그래서 저희 친구 후보랑 가서 좀 이렇게 짧게 갔다 왔는데 그런 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아직도 동네도 비슷하고 만나던 사람들도 비슷하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예.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었고 그렇죠. 예. 부자가 됐다. 예. 오케이. 부자가 되고 뭐 성재형만큼은 아니지만 성재형에 비하면은 저는 뭐 그냥 벌어지죠. 너무 벌어지가 지시로 나올까요? 제가 그래서 고르다가 제일 자꾸 낮은 거 안 나올 만한 벌어지를 한 거예요. 벌어진 나올 벌어지 적었습니다. 네, 여기서 시민인 분들은 서로 약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좀 자극적인 단어 뭐 하지 갑자기 말까? 이상한 단어 이런 거 하지 않으셔야 돼요. 갑자기 벌어진하고 쿠키도 좀 쿠키 돈가스 아니 진짜 왜 갑자기 쿠키야? 쿠키를 보너스로 주고 카페 갔는데 주던데. 아, 그래요? 아니, 그렇게 정확하실 일이에요? 보너스라고 하기엔 좀 제가 거기서 알바를 하고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왔다가 오, 넉살 씨 이렇게 예, 서비스. 예, 그래도 뭐 사인도 한 장 제가 뭐 예, 그렇게 하나 해드리고 서비스. 보너스. 정색하세요. 무섭잖아요. 정색 좀 할 수 있죠. 뭐. 예. 그래 나이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예. 예. 오늘은 눈욕 금지예요. 제가 뭘 네, 눈을 욕을 해요. 오늘은 눈욕 금지예요. 전 눈을 욕한 적이 없어요. 예. 오늘은 부드러운 눈빛. 눈이 선하셔. 제 눈빛이 왜 뭐 마음에 안 들어? 네. 제가 왜 제 눈빛이 못 드세요? 눈빛 선하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오늘 정색 뭐 이런 거 금지입니다. 야, 근데 오늘 진짜 10회 이상 그 밈이 계속 나오네요. 예. 아니. 예. 계속 이제 뭐 마음에 안 들어. 그쵸, 재밌죠. 저는 좋아요 사실. 왜냐면 이게 진즉에도 활성화됐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 신기하다. 자 그러면 또 누가 한번 데뷔 전과 지금의 나 이렇게 달라졌다 하시겠습니까? 지혜은 씨? 네. 저도 사실 변한 게 없거든요. 전 똑같거든요. 그 주변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네. 왜냐 아니 진짜로 저는 아직도 뭐
학생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똑같고 항상 겸손하고 항상 착하고 귀엽고 그래가지고 아 귀엽고 네 아 얼마 전에 막 병원 갔는데 예. 의사 선생님이 알아보신 의사 선생님이 알아보신 경우도 있었어요. 어.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나 어 뭐 어떻게 알지? 약간 이런 혹시 뭐 아니세요? 이래가지고 신기했어요. 되게 병원은 배 때문에 가신 거예요? 아 오늘 같은 진짜 오늘 점에 너무 어 뱃속이 너무 천둥번개가 장건강 아니 아니요 장건강 때문 아니고 알아도 좀 보고 네 그거밖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학생이었다가 이제 데뷔 바로 하신 거죠? 네, 작년에 졸업해가지고. 아 무슨 과 졸업하셨어요? 네, 연기과요. 그렇죠. 연극역 네. 아, 연기과. 네, 연기과. 아까 여기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아, 연기과는 네, 네, 네. 이제 학교를 꽤 오래 다니셨죠? 네, 오래 초등학교보다 오래 다녔어요. 94년생이시면 네. 거의 네. 한 8, 9년 다니신 거네요. 네, 한 8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 활동하시면서 두 번 다니셨나요? 네, 휴학하고 이제 저희 학교 휴학하고 활동하고 휴학하고 활동하고 이래가지고 그럼 대부분 약간 졸업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해내셨네요. 근데 저희 학교는 들어가는 것보다 졸업하는 게 더 힘들거든요. 졸업 다 못해요 거의. 저기 그런 거. 얘기하는 학교는 보통 하버드나 뭐 그런 데 아닌가요? 외국 대학교 아닌가요? 뭐? 옥스퍼드, 오크라? 아니 저희 학교 진짜 졸업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쉽게 졸업 안 주시더라고요. 활동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네, 활동 많고 수업도 잘 들어야 되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짧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네네. 딱 하시다가 생각나는 것도 네, 말씀하셔도 돼요. 예예. SNL 하시면서 제일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신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SNL 하면서 더 크게 달라졌죠. 그 전에는 잘 못 알아보셨어요.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시는. 네, 엄청 좋아하죠. 아 이게 말을 아끼게 된다. 왜? 왜? 그냥 의심받을까봐. 그렇죠. 네 아니오로 대답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 좋아하시죠? 예. 그렇죠. 라디오인데 반응이 조금 저 이 정도. 아 이게 말을 못하겠어요. 조사받는 느낌이 돼요. 네. 예. 자, 자. 예. 내 딸이 대가리 꽃밭이야.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요 캐릭터를 설명하실 때 네. 그냥 여기 재밌는 캐릭터 그거 하고 있어. 네. 나도 대가리 꽃밭 하고 뭐 그냥 대가리 꽃밭 맞아요. 대가리 꽃밭이다.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대가리 꽃밭. 그러다 이제 급하면 이제 앞 부분만. 대가리. 대가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거북선이라는 곡이 나왔을 때 네. 예, 팔로알토 형이 이제 네. 그 후렴을 우린 거북선 뭐 너희들은 똥통 이게 있었는데 똥통이다 똥통. 아. 팔로알토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니고 네, 그냥 진짜 똥통이다 네, 이렇게 좀, 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급하니까 생각이 그게 나는 거죠. 그때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네네. 자 그러면 예원 씨는 데뷔 전과 지금의 나 어떻게 또 달라지셨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다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데뷔 전과 지금이나 오히려 저는 데뷔 전이 조금 더 당돌했다? 당돌했다? 네. 오히려 더 까불까불거리고 예. 근데 데뷔하고 나서 오히려 조금 더 얌전해진 느낌이긴 해요. 제가. 왜냐면 장기자랑 같은 것도 되게 막 옛날에는 엄청 많이 나가고 예. 제가 나서서 하고 막 이랬는데 예. 데뷔를 하고 나니까 거의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이 많으니까 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나서질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조금 더 소심해졌다. 그렇구나. 의외로 또. 예. 데뷔하고 연예계에 나오면 워낙 또 그 아예 사람들이 더 많죠. 끼가 넘쳐 흐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그 정말 그런 분들 많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소심해진 것 같아요. 주얼리 그룹에서 누가 제일 좀 이렇게 뭔가 기가 가장 센 느낌이었나요? 기가 가장 센 느낌? 네. 약간 좀 묘하게 묘한 질문. 이게 어떤 식으로 대답하던 약간 다른 게 또 상상이 되고 뭐 이런. 네. 눈이 파르르 떨리네. 근데 아무래도 네. 아니면 제 끼가 많아서 막 앞장서고. 네. 그렇죠. 그 얘기였는데. 뭐 방송에 같이 나가면 예. 먼저 손 들고 막 개인기 있으신 분 했을 때 먼저 손 드는 그렇죠, 그렇죠. 멤버. 저희의 기수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제 기수 예, 맞아요. 거기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은 예원님보다 다른 멤버들은 더 다운돼 있고 소심. 아이만 뽑았나요? 뭔가 못해, 약간 그런. 그리고 저희 이제 멤버 언니 중에 랩하는 언니 주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좀 되게 좀 약간 생각하는 것도 이제 좀 특이하고 이래서 예능에 좀 적합한 캐릭터였어요. 독특하셨군요. 네, 그분이 네. 예능에 오히려 적합하다. 네, 네. 오히려 더 얌전해지셨다. 알겠습니다. 뭐가 많이 안 나오네요. 좀 재밌는 게 없네. 이제 뭐 성재형이 해줄 거예요. 네. 그래요? 뭘 해줘요? 아직 안 나타난 거죠. 마피아가. 차에 뭐 현금이나 금괴를 싣고 다닌다든지 뭐 필요한 것들을 막 사갖고 다닌다든지 뭐. 아, 저는 데뷔라고 하기에는 입사죠. 입사. 그렇죠. 아나운서가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이 진짜 학교 다니다가 졸업반일 때 아나운서가 돼가지고 그냥 회사에 입사를 해서 상상도 안 하던 방송국에 들어가지고 이제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달라졌다기보다 남들 앞에 이제 서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근데 그전에 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뭐 무대 앞에 서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상상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됐고 그리고 쭉 이렇게 한 15년 정도 아나운서 직장인으로 살다가 오히려 프리랜서가 된 다음에 그쵸. 좀 이제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때는 좀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예? 남을 하대하고 뭐 그건 선배로서의 뭐 기강을 잡고 아니 그건 정강이도 몇 번 차고 정강이를 몇 번 차 누굴 차요? 뭐 이게 꼴대녀분들 나오시면은 막 뭐 소문이 흉흉하더라고요. 인사 안 받고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니, 아, 아니,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좀 예 그럴 수 있어요. 전혀 인사를 안 받아줘. 아이고 아유 스튜디오 안에선 천사인데 밖에 나가면 악마로. 아유 모함입니다 모함. 예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저도 모함인 줄 알았는데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오셨는데도 왜 저희 인사를 안 받아주신지 모르겠어요. 믿으시는 거 아니죠? 아 뭐 믿어도 되고 믿어도 모르죠. 되는 건 뭐예요? 모르죠. 아니 믿고, 모르죠. 믿고 자시고가 아니라 나오셨던 골때려분들 나오셨던 편을 보시면 그 얘기가 다예요. 아 진짜요? 다 해요. 그래서 소심해서 소심해서 이제 중개석에 쭈그려져 있는 거지. 아니 약간 그건가 보다. 철벽남. 철벽남이 아니 그게 아니라 철벽남. 거기 있는 거기 계신 이제 골때녀 많은 여성 그 선수들 연예인 분들이 이제 다들 하고 계시니까 저는 중계석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 예, 제가 뭐 그분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막 크으,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소심남. 예. 소심남. 그런 거죠. 하지만 프리 한 다음엔 조금 더 이제 전향적으로 다가가려고 조금 더 이인 척을 조금 한다. 요 정도. 전투적으로 막. 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네 그런 거는 한다. 왜냐면 어디 이제 행사장 네. 가고 뭐 이랬을 때도 열심히 인사도 하고. 오. 예. 네. 왜냐면 그분들이 주시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열심히 인사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행사를 가면은 보통 어디서 요청이 들어와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해주러 그렇죠, 왔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 일하러 가는 이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예. 그 정도입니다. 아 돈을 주는 대로 행동한다. 그건 아니고 금액이 태도를 결정한다. 등가 교환이다. 등가 교환이다. 예, 예. 아, 맞는 얘기에 자본주의에서. 예. 그렇죠 맞죠. 예, 돈 미세라고 하신 분인데 이거 욕 아닌가요 이거는? 돈 미세. 예, 이건 욕 줄인 거지. 뭐 어떻게 줄인 거지? 이건 돈가스에 미친 거라고 하신 분인데. 아 미친으로. 예. 자 저는 넉살이라고 봅니다. 또 시작인 또. 예 돈가스라고 봅니다. 너. No. 아 뭐야? 너무 단순해. 돈가스다. 근데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다 그 생각을 하시겠죠. 예. 아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얘기하다가 가게에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돈가스를 하나 더 주는 데는 이거는 뭐 돈가스를 남는 게 맞아. 없어요. 왜? 돈가스를 왜 하나? 쿠키를 줄 수는 있어요. 카페에서. 그럼요. 그러면 뭐 쿠키 뭐 돈가스를 하나 더 준다? 어느 가게에서 돈가스를 더 줍니까? 뭐 식당에서 주는 텐데. 와 이상해. 국수집에서 먹고 뭐. 실수했어요. 네. 실수했어요. 이게 돈가스는 제가 보니까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면 저는 진짜 항상 말씀드리는데 먼저 갈게요. 어디요? 아, 애도 있고 뭐. 먼저 갈 거면 작두 부르고 가세요. 아,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그거만큼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진짜 아닙니다. 돈가스를 네. 준 상황을 조금 더 그럼 디테일하게 말해주세요. 국수 시켰는데 나왔어요. 국수를 시켰는데 돈가스를 줬다? 국수를 예, 고기 국수 시켰는데 거기에 잘하는 집이 있어요.
고기국수면은 그 제주도의 그 고기국수요? 돈배고기. 예. 돈배고기국수 집에서 돈가스를 줬다고요? 돈가스가 제주도는 사실 뭐 돈배 하는 데서 돈가스를 많이들 해요. 잡았다. 아, 마피아 좋겠다. 마피아 좋겠어. 잡았다, 잡았다. 본인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마피아가 오늘 날로 먹는다? 오늘 마피아 제덕 좀 보네요. 예. 좋으시겠어요. 무슨 돈가스였어요? 그 뭐 안심이에요, 등심이에요, 아니면 피카츄 돈가스예요? 알아볼 수 있죠. 피카츄는 좀 아, 좋은 거 주시죠. 예. 뭐요? 모르겠어요. 근데 등심인지 안심인지 둘 중에 아, 하나예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근데 그냥 툭 던진 말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너무 일이 커져가지고 지금 막 계속 살을 붙이느라고 너무 지금 고생하시는 게 너무 보여가지고. 아니 그 먼저 저 하고 조금 바빠갖고 먼저 일어나겠다 이런 말씀. 먼저 일어날 때는 작도 없이 일어나.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안 돼.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아 마지막 자존심이고 그리고 저 진짜 시민. 아니 본인 노래 다인데 왜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제 노래를 하면은 또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진짜 시민입니다. 마지막 곡. 마지막 곡? 마지막 곡이라면서요. 아 마지막 곡이긴 한데 저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가스 네. 쿠키 이런 거를 또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또 마피아를 도와드린 꼴인데 뭐 어쩌면 제가 가야겠죠. 뭐. 그러면 누구라고 예.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제 느낌상 배디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아닌 것 같다? 배디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두 분 중에 계시다? 저는 예원님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예. 왜죠? 마피아는 좋겠어요? 했는데 저한테 탁 보시면서 탁 아! 아, 그 숨길 수 없는 미소. 먼저 가라. 역시 그 숨길 수 없는. 야, 넉살 바보 같은 녀석. 먼저 가라. 아! 고맙다, 오늘. 이 표정을 딱 하시더라고요. 어. 예원 씨가 한 단어는. 그렇게 뭐. 거의 적은 게 없는데. 그쵸, 장기자랑 정도밖에. 장기자랑. 장기자랑. 아니면은, 뭐, 사실 진짜 예은님은 단어가 너무 없고. 아니면 배디의 무대. 무대요? 네. 무대에 올라가실 일이 썩 많진 않잖아요. 중계석에 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신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무대, 뭐 행사할 때는 무대죠. 뭐 노래도 해요? 노래 안 하죠. 얼마 좀 노래? 사회를 보죠. 얼마 하면 노래까지 해요? 네? 메일을 받을수록 노래도 합니까, 혹시? 어, 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네. 어깨 얹어주면 뭐. 그럼요. 노래도 한곡 할 수 있고. 아, 그렇죠. 뭐 저도 그럼요. 뭐는 못하겠습니까? 춤도 추죠. 아, 이거 어떡해요? 예은 씨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전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좀 아세요. 예? 여기 라디오에 나왔으면 좀 아셔야죠. 언니요. 언니 눈빛이 이상해요. 그냥 죽이러 나왔네. 그러니까. 아니, 다이렉트로 하니까 재밌네. 이게 또 근데 예은님이 네. 와 글씨가 뭐 저랑 비슷한 수준이네요. 그쵸. 예. 천재는 악필이라고. 네, 천재는 악필. 네, 필기체 한국어 필기체로 쓰시는 분이 계세요. 네, 맞아요. 오, 예. 저기 글씨예요? 어떤 건 그림인데. 아니 멀리서 봐서 저는 무슨 낙서하신 줄 알았는데 글씨였구나. 이건 혹시 버러지를 쓰신 거구나. 아 저게 버러지를 쓰신 거예요? 전 뭐, 버러지를 그린 줄 알았어요. 혹시 브라질이 뭐지? 버러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야 갑골 문자네. 한번 더 해보죠. 뭘 더 해봐요? 더 얘기를? 얘기를. 아 두 분이 얘기를 하셔야지 두 분이 얘기할 거야. 두 분 사실 하셔가지고. 좀 데뷔하고서 얘기한 게 좀 얘기가 아, 조금. 아 데뷔하고서. 예. 근데 진짜 뭐가 없어가지고 저는 예은 씨는 데뷔하고 저 아직 뭐 이렇게 후회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후회요? 예를 들어 내가 이쪽 노선 말고 내가 다른 걸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아니요 아. 저는 원래 꿈이 시트콤 배우가 꿈이었어요. 아. 그래서 학교 들어갈 때부터 저는 시트콤 배우가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원래 좀 유쾌한 타입이셨죠? 네네. 근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아 근데 조용했어요 학교 다닐 땐 되게.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픈 연기가 편해요. 이렇게 밝은 연기가 편해요. 둘 다. 뭐 갑자기 중간 톤을 잡고 해. 아니 뭐 지금 오디션이 아니잖아요. 뭐한 거죠? 오디션이 아닌데 왜 그렇게 진지하게 여기서 어필하고 그러세요. 여기 감독님들이 보는 방송. 이 대답으로 마치 저는 진짜 사실 슬픈 게 더 뭐라고 해야 될까 편안하기보다는 잘 돼요. 네. 더 잘 돼요. 슬픈 게 더. 아, 오히려 이렇게 밝은 거는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먹텐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고 또 기분이 막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슬픈 거는 이제 딱 그냥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 이제 바로 이렇게 어, 되니까. 지금 뭐 먹었어요? 와, 진짜. 아, 여자들 더 무섭다. 여우예요. 여우 나가실까요, 우리? 와, 진짜. 푸른. 아니, 깜짝이야. 푸른 먹었다고, 푸른. 아, 진짜. 이렇게 상상 못하네요. 방금 거는 말로 예. 홈런이었어요. 깡! 소리가 귀에서 났어요. 오, 아, 좋은데. 예원 씨의 킬각은. 아, 진짜. 명성이, 어. 명성대로네요. 배우면 안 돼요. 이거 네. 탁재훈 선배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런 거. 뭘 맞다, 배워요. 맞다. 남 이렇게 까내는 개그. 아니, 아니. 절대 까지 않아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 근데 까내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뭐, 나진 않았어요. 아, 그래서. 안 났으니까 이거 아니에요. 농담인 거지. 네. 자,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시트콤 어떤 시트콤? 저는 하이킥. 하이킥. 그 다음에 순풍산부인과. 순풍. 네, 순풍산부인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봤어요. 그 맨날 보면서 잤어요. 아, 잠깐. 그때에서 좀.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 건 아닌. 94년생이시면 실제로 보신 건 아닌가요? 실제로 봤죠. 그렇죠. 너 네. 근데 어렸죠 많이. 많이 어렸는데 근데 네. 미다리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유치원 때 막 미다리 머리띠를 사고 미다리 머리띠 막 세트가 있었어요. 월요일엔 이거 화요일엔 그래서 그걸 사면서 유치원에 항상 미다리 머리띠를 쓰고 갔었어요. 그 난리였죠. 뭐, 네, 미다리. 그때가 미다리가 저 유치원 때는 완전 스타. 맞아 맞아. 저 최고였지. 진짜, 진짜 최고였죠. 논스톱도 좋아하고. 아, 요즘 진짜 시트콤이 안 나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제작하기가 더 어렵대요. 맞아. 예, 워낙 이제 빨리 찍어서 빨리 내고 빨리 찍어서 빨리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OTT가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땡튜브도 예. 그렇고 이 TV에서 그 시트콤으로 재밌는 유머 코드가 다른 데서 소화하기가 좀 그렇죠. 더 자극적이고 더 재밌게 네. 만드는 프로가 많으니까. 그래도 맞아요. 자극적인 게 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MG오피스가 사실 뭐 맞아, 시트콤이죠. 맞아. 새로 시트콤이죠. 네. 시트콤이죠. 네. 지금 잘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맞네. 원하는 저는 거. 좋아요 원하는 걸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아 저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속이 그 꾸룩꾸룩 계속 벌어가지고. 아 진짜 그 참으면 안 돼요. 한번 시원하게 우리. 아, 잠깐만 스튜디오 우리 잠깐만 문 열고 잠깐만 네. 스튜디오 문도 좀 열고 한번 좀 시켜요. 네. 우리 다 조용히 할 테니까요. 한번만 하세요. 지금 밖에 천둥번개 칠 때 그만이겠다. 아, 근데 이게 병명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네? 이 꾸룩꾸룩 복부 깨스 뭐. 복부 깨스요? 아무 말이나 하네. 아, 의사 선생님한테 네. 복부 깨스 와 복부 깨스 소화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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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소화불량 아 이거 네. 어떡해요 이거 괜찮아요. 차스요 진짜 가스가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냄새 안 나니까 그만 조금 좀 예. 멈춰주세요 예. 베테니 시트콤이 됐어요 냄새 안 나니까 병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면 의사를 처음에 근데 얘기하시긴 했는데 의사분이 알아보셨대요 갑자기 네. 맞아요. 오! 이 옆에 나온다고. 아 근데 예원님은 뭐만 하면 오! 예원님은 오! 예원 씨 미역해시네요. 동표에서 나오니까 오! 그 또 눈빛은 되게 예리한 척. 어? 너? 네. 너? 야, 실각만 나오면 그냥 눈을 뭐만 하면 네. 연이 눈으로 말하니까 눈으로 네. 레이저가 나와요. 네. 아, 시청자분들이 이거 클로즈업 돼야 돼요 연이는. 아, 눈빛 장애미여가지고 진짜 네. 진짜 고수들의 싸움이다. 아니, 영화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눈빛이 너무 살아있다. 야. 아, 잘한다. 미치겠네. 아 무서워. 웃기다. 아 웃기다. 그럼 이쯤 했으니까 넉살 죽여볼까요? 아 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아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분 중에 넉살 씨 아니면 예은 씨거든요. 왜요? 저 사실 근데 그 룰을 잘 몰라요. 무슨 룰이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단어를 한번 네. 입에서 얘기하면 돼요. 그냥. 아. 예 병원이 만약에 지시로 나왔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지 쓱 얘기하다가 병원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갔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주시면 되고. 아, 지시어를 얘기하는 거? 네네. 지혜은이구만. 마피아라면? 지혜은 씨 같다고요? 네. 방금 이, 저는 룰을 잘 몰라요. 이거 자체도 그 단어를 말하는 걸 모르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잖아요. 네네. 이거 일부러 얘기한 거예요. 실룩실룩. 나니만 진짜, 나 연이 진짜 예리한 척하고. 이게 아니면 조리 있게 말하는 척. 이래서 나니만. 나면 너지? 지금 두 분은 이 마피아 게임의 승리에 관심 없고 서로를 죽이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죽이기. 공격 들어간다. 네.
아 힘들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넉살 씨 같으세요? 예은 씨 같으세요? 아니 저희는 아니에요. 넉살 씨는 왜 예원 씨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그러니까요. 제가 마피안 좋겠다 했는데 진짜 무섭게 웃고 계셨어요. 무섭게? 깔깔깔깔 고맙다. 넉살 가라. 장기 자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장기 자랑이요? 장기 자랑. 조금 튀는 단어긴 한데. 왜냐면은 예능에서 장기 자랑을 네, 장기 자랑이 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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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개인기 장기 자랑. 어, 그렇죠. 개인기라고 하는데 장기 자랑으로 용어를 바꿨었다.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무대도 의심스럽고 의사도 좀 의심스럽고. 근데 사실 돈가스랑 쿠키가 제일 뭐. 아니, 근데 돈가스를 주는 건 좀 쿠키는 아까 이해가 됐는데 아, 저는 국수집에. 뭐 돈가스 정도는 아직 레벨이 안 된다. 사장님이 튀기다가 남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많은 곳에 가서 식당에서 사인도 네. 해드리고 뭐 사진도 어. 찍어주고 했는데 얻어먹는 건 또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또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푸짐하게 주세요 보통. 그렇죠. 네, 저한테 주시는 거는 식당 주인분들이 아낌없이 주시는데 네. 돈가스를 메인을 주진 않으세요. 메인을? 네. 어, 그래요. 그러니까 돈가스를 얘기하셨다가 아차 싶으니까 쿠키로 쿠키. 넘어갔어요. 아 예리하시네. 전혀 예리하지 않아요. 왜요? 나니까 난 시민이니까 있는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저는 뭐 돈가스 받으면 안 됩니까? 차라리 술집에서 네. 안주를 많이 시켰는데 네. 서비스 안주로 돈가스가 좀 나와요. 네, 그러면 네, 거기 국수집에서 돈가스는 애기가 있어서 술집을 못 가요. 애랑 못 갑니다. 애기가 9개월이라면서요. 9개월. 그러니까 어떻게 술집을 나 그 전에 옛날에 네. 맨날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요즘 정도 이제 열심히 좀 하니까. 아 옛날에도 인기 많으셨죠. 뭐 열심히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아니라니까요. 전 진짜 아닙니다. 예. 아 어렵네. 아 저요? 네. 전 아니에요. 아 표정 봤는데. 표정 뭐요? 너 이거 봤는데. 아, 물 마셨어요. 또 예리한 척 예리한 척. 아 그래. 하나도 안 예리한 느낌. 아, 네, 아 그러면 저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요? 이거 다 저희끼리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얘기하기. 다시 시작하자. 대신 그 단어 한 번 더 얘기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원 씨 죄송한데 정리 좀 그만. 언니 언니. 예원 씨 한 번 더 얘기하시면. 나는 장기 자랑 안 하고 진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아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 퇴근해야 돼요. 퇴근해야 돼요. 아, 자 그러면 소신 투표로. 1차 제목을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1차 제목. 네. 네. 1차 제목. 빌, 빌. 자,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넉살! 아니라니까, 에이. 넉살 3표 나왔습니다. 하, 정말 저, 뭐 공개하면 됩니까? 집에 가면 됩니까? 어떻게 할까 싶어요. 나훈아 씨처럼 계시네요. 제가 네? 제가 나훈아 씨처럼 계시네요. 보여드려야만 믿으시겠습니까? 예. 5분. 그래 그렇게 해야 믿겠죠. 자 넉살 씨 공개해 주세요. 우와. 제 정체는요. 저는 바로 시민입니다. 첫. 진짜 시민이야? 봐봐. 어? 어허. 그럼 작두 부르시고 가시면 됩니다. 저 애들 봐. 저희들 막 운동을 해서 읽으면 다음 대회는? 아니 돈가스를 서비스로 받았단 말이야? 어느 집이에요? 저도 알아놓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돈가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야? 아, 뭐야? 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가스를 먹고 쿠키도 받고 뭘 많이 받았는데 근데 돈가스를 같이 먹었었어요. 근데 서비스는 아니었겠죠. 예. 성게미역국을 그걸 서비스로 한번 받고. 아니 그렇게 그런 거 말했어. 그러니까 성게미역국도 약간 의심 갔을 것 같아. 성게미역.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믿을 수 아니, 없었잖아요. 돈가스는 뭐 어디 가서도 자주 얻어먹고 그랬는데 뭐 카레집 가도 덮밥인데 뭐 돈가스 튀겨. 그렇게 덮밥고.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국수집에서 돈가스. 아니요. 좀... 예은님은 이미 저를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 어, 마음껏 얘기해. 난 네 얘기 하나도 안 믿어. 이제 확실히 느꼈어. 아유. 그래 마음껏 떠들어 봐. 아, 완전 트롤이네. 그러니까 마피아가 좋을 거예요 오늘. 예. 아 뭐지? 아 트롤 짓을 하니까 마피아가 좋을 수밖에 없네. 근데 마피아 좋을 걸 했잖아요. 어 그러면 예은 씨 아니면 예원 씨란 얘긴데. 한번 여기 댓글에 한번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다. 아 누 예원 씨가 근데 얘기를 한 게 진짜 없는데네. 여기서 갑자기 중간에 밀어넣은 단어가 있을까? 장기 자랑이면 웃길 텐데. 그러니까 장기자랑이면 네, 진짜 장기자랑. 웃기겠다. 장기자랑 네 글자가 나온다? 네 글자는 요즘 거의 안 나왔거든요. 아, 근데 예원님이 저랑 또 비슷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장기자랑 단어가 머릿속에 깊이 내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비슷한 나이대? 나이가 네, 제가 두 살 많아요.
예, 예언님보다. 87이세요? 예, 예, 예. 저 늦은 89. 아! 90이시다, 친구들은? 늦은 89. 늦은 89는 뭐예요? 늦은 12월 생일이라 만으로 치면은 이제 두 살이 깎이는 아, 거죠. 아, 그러면은? 근데 지났어요, 생일. 아니, 그래서 그러면 90, 하나 90이랑 더. 학교 같이 다니셨어요? 아, 그건 아닌데요. 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아, 빠른 거 아니고 늦은이라고. 한 달만 늦게 태어났으면 나 90년대 생인데. 그렇죠, 맞아요. 네. 아, 아쉬워 그건 아쉽다. 맞아, 그건 아쉽다. 앞자리가 바뀔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늦은이란 건 처음 들어봐가지고. 늦은 팔고. 계산이 안 돼. 다들 빠른 하니까 저도 늦은 99, 아니, 늦은 89다. 그래도 장기자랑은 있었잖아요, 그때. 있었죠. 많이 누르셨을 텐데. 장기자랑 저희 때도 있었어요, 장기자랑. 그렇지. 그럼 요즘에는 뭐라고 해요? 뭐 뽐내기? 뽐내기 하는 거 요즘에 뭐라고 해요? 뽐내기는 약간 북측에서 한글로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예. 요즘에는 뭐. 엔터테이너 한글말로 한 거 같은 느낌. 요즘엔 진짜 뭐라고 해요? 끼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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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자랑 쓰겠죠. 그렇죠. 끼자랑. 동무. 아 오늘 좀 어려워요. 두 분 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렵다. 예은 씨는 너무 단어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은 씨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예은 의사? 씨 하면 의사, 뭐 병원, 뭐 이런 의사. 건데 저한테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긴 해요. 에이, 있었잖아. 병원에서 의사분이 알아보셨다고. 그래, 와. 내가 그거 말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예은 씨는 좀 아. 그거 진짜 그거 좀 죽이려면 죽일 수 있는데 진짜 저는 진짜요 그게. 말잖아 그때. 아 진짜. 알겠어요. 숨 쉬어. 예 예. 어 진짜 모르겠네 그러면. 대디일 수도 있어요. 그니까. 아 전 아니에요. 큰일 났네. 예원님일 수도 있고요. 예. 예원 씨면은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양문자. 다시 본다? 다시 본다? 다시 보면 안 돼요. 다시 보면 무조건 마피아예요. 여기서 그 룰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 단어를 1차 지목 전에 수화를 못했다. 아 그러면은 벌금이 1,000만 원입니다. 예. 1,000만 원? 예. 아 진짜요? 전 아닙니다. 전 진짜 아니고요. 일단 지금 만약에 시민이 여기서 이겼다. 그러면은 치킨이죠. 예. 대박. 치킨이라도 따야 되는데 진짜 저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의사가 저 예원님이 들었다니까 의사가 알아봤다는 거를 예은님이 듣긴 했어요. 네. 네. 에피소드를 두 분 다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아 근데 진짜 들었어요 저는 그거.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그래서 언니한테 말한 거잖아. 내가 알아봤다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말한 건데. 오 진짜 모르겠다. 아. 근데 운이 좋게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죠 어, 맞아요. 그건 아 그런 거니까. 단어도 나와요. 병원이랑 그렇게 특이하지 않은 단어가 예, 그 정도 나올 수 있죠. 어 장기는 아니겠지 장기. 와 장기. 와 언니 그러면 개 탄 거야. 장기를 거야, 장기를, 장기를 장기자랑으로 하진 않았겠죠? 그럼 장기자랑이라고 하셨을 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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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베디라면 진짜 평범한 제시어일 듯. 하하 이거 뭘까요? 무대도 사는데 어렵다. 어, 근데 그런 예. 근데 어렵다. 보통 데뷔 전후라면 무대를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무대란 단어를 쓰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좀 튀는 네. 단어를 넣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사실 이제 활동도 하셨고 이미 네. 무대는 너무 가까우니까 대부분 이제 뭐 연극도 있고 그쵸. 노래도 있고 하시니까. 근데 무대는 베디한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긴 한데. 무대. 아, 뭐 단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상이 맞다. 아 진짜요? 예전에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단상으로 하세요 이렇게. 무대일 수도 있겠다. 에이 아닙니다. 왜 엔터테이너들이 나왔으니까. 그 제시어를 무대로 주셨을 수도 있죠. 아 근데 의사가 걸리긴 하는데. 어렵네. 근데 진짜 모르겠다. 아 오늘도 쉽지 않네요. 예. 행사장 아닐 거고 얘기할 때 안 나오고 지금 얹었네. 행사도 있어. 행사. 지금 얹었네. 얘기할 때 안 하고 지금 얹었네. 지금은 얹어도 이제 1,000만 원. 그치. 아. 지금은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뭐라고 쓰신 거야? 쿠키. 그러니까 제 말을 믿을 생각이 아예 없었네. 갑골 문자야. 갑골 문자. 야, 이걸 쿠키로. 야 특이하게 쓰시네요. 어, 이거 진짜 소신 투표로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어, 너무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 어, 잠깐만요. 아, 그래 갑시다. 잠깐만. 와, 아, 진짜 표정도 못 읽겠어. 가야지. 역사 씨는 누구라고 보세요?
전 느낌상 예원님이 예원 씨 같다. 예. 그래요? 사악합니다. 아~ 마피아는 좋겠습니다 했는데 예원님이 제가 저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웃진 않으셨어요 사실. 세상에. 배우들이 오니까 어렵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네. 진짜 잘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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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하나 둘 셋 예원. 예원님. 어 예원 씨가 두 표 나왔어요. 아 진짜 저 아니에요. 예원 씨는 이거 그거 바꿀 수 있어요? 번복할 수 있어요? 왜요? 두 분께 기회를 드리려고. 아니 심이 언니네 예원님. 예원 씨한다. 예원 씨는 예은 씨를 가리켰고요. 어. 시민들 치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들 치킨 드셔야죠. 자 뭐야? 예원 씨가 두 표 받았습니다. 잠깐만 네. 이거 번복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죽이는 언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번복은 안 됩니다. 네. 아 이게 배딩인 것 같기도 하고 번복은 안 됩니다. 나 믿어, 나 믿어. 아 뭐야, 번복은 안 되는 건데. 아 안 돼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끝이 아. 진짜. 네, 광고 듣고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누구지? 마피아 맞죠? 저요? 배성재님이세요. 저 아니에요? 진짜 진짜. 아 맞는 야, 것 같아. 너 번복 안 돼요? 아 맞는 것 같아. 예, 예, 저 아니에요? 있어요. 눈빛이 이상해.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어 벌써 오. 왔어요? 잠시만요. 아, 아. 자 배성재 텐 넉가지 마피아. 아 오늘 마피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제발. 넉살 씨가 먼저 죽은 게 오히려 부러울 정도로. 넉살 씨는 이제 돈가스 서비스를 받았다는 트롤 짓을 하면서 먼저 죽었고요. 아니, 안 됩니까? 돈가스 튀긴 사장님이 뭐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은 씨랑 예원 씨랑 제가 남았는데 예원 씨가 지금 지목을 당했거든요. 아, 이거 치킨이라도 타야 되는데. 제가 치킨. 아, 치킨이라도 탑시다. 다시 번복해요, 진짜. 번복해요. 누구로 번복하고 싶으신데요? 누구로 번복? 배성재님이요. 저로요? 네. 예은 씨랑 아까 가리키셨네. 예은 씨도 번복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 뭐야? 예. 재밌잖아 자. 이렇게 딱 한 번 이렇게 하는 게. 자, 예 예원 씨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어, 저요? 네. 저는 예은 씨 통수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재밌어. 예은님 재밌는 캐릭터다. 어디 갔어요? 어. 여기다 언니. 어. 너무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것도 참 연기 잘하시네요. 야. 아 맞잖아. 이번에 정체는 우리 치킨 못 먹어요. 정체는 아 뭐야? 하나 둘 셋. 어? 시민이란 말이에요 저. 아 여기가 한번 시민. 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뭐라 어떡해? 너무하네. 와 좋아한다. 아 나 언니가 좋아해. 이거 너무하네. DJ가 이래도 됩니까? 빨리 와. 가요, 가세요. 예, 예원 씨가 예은 씨를 가리켰으니까 예은 씨의 예은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마피아인가? 마피아! 의사였어, 의사. 의사야, 여러분 의사입니다. 되나 봐. 저는 시민입니다. 순진한. 진짜 저 얘랑 안 놀래요. 무서워. 아니 예원님이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의사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뭐 안 했어도. 와 예원 씨 이렇게 진짜 이렇게 불쌍한 눈빛이 처음 보네요. 진짜 너무해. 와 완전 예은 씨 진짜 무섭다. 저 눈빛으로 어떻게? 무섭죠. 와 저 맑은 눈으로 어떻게? 저 꽃밭 눈으로 어떻게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약간 텐션이 올라갔잖아요. 와, 괜히 한예종 간 게 아니야. 의사를 너무 쉽게 소화하고서 즐긴 거야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와 진짜 너무 충격이다. 와, 와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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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통수의 신. 와 근데 진짜 통수의 신이네. 와 이래서 한예종을 8년 다녔구나. 8년이면 이 정도 되죠. 와 8년 다닌 이유가 있네. 저희 학교는 마피아 게임을 맨날 해요 거의. 진짜. 진짜로 진짜. 안 되겠다. 너 그 상품권 반띵해.
아, 근데 운이 좋게 진짜로 의사가 알아보신 건 맞죠? 의사가. 네, 그거 진짜요. 그거 맞아요. 진짜요. 잘했네. 운이 좋았어. 혹시 푸른도 빌드업 아니에요? 들어올 때부터 계속 들어올 때부터 배에서 소리 배에 가스를 숨기고 오늘 배가 도와줬어요. 저는. 계속 공기 마시면서 온 거 아니에요? 오늘 푸른이 절 도와줬어요. 야. 마피아로 졸업했네.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진짜. 아, 진짜. 자, 오늘 예원 씨 네. 어떠셨나요? 아, 오늘 소감. 너무 즐거웠는데요. 네네. 막판에 좀 정신이 좀 어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오, 진짜로 타격이 있네. 데미지를 입었어. 네. 와, 통수를 몇 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동생한테. 진짜 사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아, 근데 이거는 게임이고 재미고 딱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그러기엔 후유증이 네.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조만간 사기꾼 역할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꾼. 좋다. 와, 근데 진짜 표정과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와, 진짜. 약간 이렇게 뭔가 좀 헐렁헐렁한 느낌을 내면서. 아. 근데 위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래요, 위기가. 그걸 또 예원 언니가 구해줬어요. 들은 것 같아요. 세트는 못 말려. 들은 것 같아요. 야, 세트는 못 말려. 그러니까. 나 멀리 가셨는데, 갑자기. 아, 근데 이 앱을 들었거든요. 아, 너무 좋지.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예원 씨가. 언니 최고 나오지. 예. 거봐, 내가 널 많이 밀어주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계속 밀어줘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고맙다는 얘기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고맙다는 얘기 절대 안 해. 절대 안 해요, 절대. 예은 씨는 어떠셨어요? 저 너무 재밌네요. 저 사실 초반에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마피아 딱 네네. 써지자마자. 이제 막 심장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 오랜만에.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좋아할 만하죠, 진짜. 축하합니다. 와, 엄청 고수네요. 넉사 씨는 돈가스 예, 트롤까지 섞였으니까 뭐 오늘 뭐 이기기 어렵네. 네. 먼저 간다고 했죠. 작두한 소절 좀 해주세요. 이제 가요 너무 작두야. 시간이 없어서 작두를 못 듣네. 아, 엔딩 크레딧으로. 아, 자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콤비 활약 정말 기대하겠고요.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네. 네. 오늘이 마지막으로 네. 이제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엔진은 깔끔하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아니에요. 뒤끝이 아주 길어요. 사실 무서운 사람과 못해요. 무서운 사람. 네. 라디오 듣는 분들은 지금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겁나 무서워요. 한 사람 두 개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동시에 진짜 무서워요. 크리스마스에 크리스마스 예. 아, 맞다.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넉사 씨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소등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넉사 씨 다음 주에 봬요.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아, 대단한 실력이네요, 정말. 재밌다. 아, 돈가스로 내 보여준 거 아니야, 이거. 멋져. 돈가스 얘기. 돈가스 맛있어요. 너무 재밌다. 반띵해, 너. 너무 재밌다. 반띵할 액수는 아니라고. 아, 얼만데요? 알고 보니 만 원. 아니, 그거보다는 조금. 2만 원. 아이, 이거 봐봐. 3만 원. 5만 원. 표정 바뀌었다. 반등이 약간 됐죠. 얘가 이렇게 무서워요. 표정 바뀌었어. 5에서 갑자기 어? 마음에 안 드는 눈물. 반등 해줄 수도 있게 이게 딱 안 돼 안 돼. 근데 사진 찍어내서 내 생일 선물 나도 아 그래서 언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야야. 사진 어떻게 찍어? 여기서 그냥 얘 한 장만 됩니다. 아 얘가 키가 그래 키가 커가지고 키가 되게 커요. 왜 제가 왜? 작은 사람 처음 봐요? 뭐 어깨에다 손을 탁 올리세요. 팔걸이가 아닙니다. 예. 웃기다. 아, 너 앞머리 정리 좀 할게요. 네. 빨리 갑시다. 오케이, 빨리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의사. 야. 진짜 좋아하시다. 진짜 너무 좋다. 진짜 꼴보기 싫다. 아, 찍어요? 네. 되게 짜증나는 상황으로 연출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또 봬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아, 그렇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전임 콩물이 싹 빠지네. 예예. 예. 조심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예. 좋았습니다. 가야지. 어 이거 핸드폰. 어 핸드폰 정신이 쏙 빠져갖고 핸드폰.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이렇게 공격이 없어요. 아니야 예. 예 가요. 가야지. 정신이 쏙 빠지네. 아 다시 와야 되는구나 여기는. 아 또 생방으로 넘어오세요 여러분. 생방 갔다가 오늘 또 하나 더 있습니까? 예예. 나한테 한 거 아니구나. 아 여기도 한번 형도 같이 하자. 네, 선생님. 새마을 운동 때 모자를 가지고 계시네. 이거? 새마을 운동 모자 아니야? 어, 색이 딱 그런 거. 미식 축구. 지마켓, 지마켓. 지마켓. 가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어, 뭐야, 나도 가야 되네. 다시 와야지. 네. 크겠습니다.